안녕하세요. 꽁? 네. 다들 잘 지냈나? 내가 그 뭐죠? 그 버블 시스템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였나부터 다시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제대로 인사 못해서 그때 말도 잘 못해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알려드리려고.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아네 롱템너씨,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I miss you too. It's a solid dust, a cute little dust. 네, 일단 기쁜 소식들이 뭐 최근에 좀 있었는데, 그 시상을 제가 두 개를 했어요. 그 ASEA에서 이제 시상을 두 개를 했었고, 이제 그 컨셉 비주얼 그 관련된 시상과 베스트 퍼포먼스를 제가 이렇게 받아서 너무 기뻤고, 팬 여러분들께서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너무너무 알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적을 하고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막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제 새로운 스태프분들하고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데, 사실 되게 모험이기도 하고, 처음엔 조금 걱정이 안 됐다면 뭐 거짓말이지만 좀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시작 전에는 시작해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너무 수월하고 너무 새로운 좋은 분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되게 소통도 잘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진짜 감사하죠. 사실 저의 태민이라는 저라는 아티스트를 되게 뭐랄까, 더 멋진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려고 많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게 정말 진심으로 와닿고, 그리고 되게 제가 무엇보다도 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거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얘기를 꺼내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팬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뭐랄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너무 너무 잘 지내요. 행복하게. 그리고 그 샤이니 콘서트 5월에 있잖아요. 이제 5월에 샤이니 콘서트하고, 그게 저희 데뷔 5월 25일 날 날짜에 맞춰서 콘서트를 해요. 3일간 24, 25, 26 이렇게 하는데, 그 콘서트 장소는 제가 사실 좋아하는 장소예요. 인스파이어 아레나. 되게 멀죠. 되게 멀고, 사실 팬 여러분들께서 보러 와주시기 조금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물론 이제 갈때뭐 같이 뭐 여러분들과 한 마음으로 가긴 하지만, 되게 공연 환경 자체가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신축이다 보니까 되게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 좋은 인상이었고, 또 제가 또 개인 솔로 콘서트로 제가 첫 타자였을 거예요. 최초 공연 완공 막 하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런 뭔가 좀 뭐랄까 좋은 추억이 된 장소. 당신들이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줘가지고 잊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쵸, 샤이니 콘서트. 그래서 이제 샤이니 콘서트 3일 거기를 하게 되었을 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약간 뭐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앵콜 콘서트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 멤버 오니 형도 함께 무대를 서게 돼서, 되게 뭐랄까, 설레어요. 설레이고, 너무 반갑고, 또더 좋은, 다시 샤이니의 이제, 또 완전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래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 그래도 부담을 좀 덜할 수 있다라는 되게 좋은 게 있답니다. 뭐야? 그 뭐지? 솔로나 이제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되게 좀 이렇게 채워야 될 부분이나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멤버들하고 나누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랄까? 기를 모을 시간이 있다고 해야 되나? 키를 모았다가 팍 기를 모았다가 이렇게 팍 하는 건데, 이제 사실 멤버들 이제 셋이서 할 때는 기를 모으려다가 팍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거나 이제 그것도 물론 저희가 잘 빈자리를 채워서 열심히 했지만, 또 다시 네 명의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기쁩니다. 장풍 속이? 아무튼 그래요. 고생이라기보다 뭐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고 느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약간 더 나아가서 스포 같은 걸좀 하자면, 또 이제 콘서트 하니까 또이 힘을 주고 싶고, 그 봄이잖아요 지금. 날씨가 제가 일본에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한국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봄 하니까 머리도 좀 염색도 하고 싶고, 그냥 좀 기분 전환? 이제 공연하니까 좀더 화려하게 좀 꾸며볼까 생각도 좀 들고, 그냥 그러네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앨범, 제 앨범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얘기해 줄까요? 제 앨범 일단 되게 구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앨범.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준비하던 것보다 좀더 탄탄하게, 좀 미리미리, 미리라기보다 좀 길게, 좀더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곡이나 이런 음악적인 이해도, 뭐 작곡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좀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냥 이것도 제 목표이긴 하지만 좀더 나아간 태민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샤이니의 태민으로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내 자신이 주체가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샤인이라는 배경이 있었고, 어떠한 배경이 있었고, 그 안에 제가 속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참 많은 걸 배우고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점차 이제 나아가서 솔로 아티스트로도 데뷔를 해보고 앨범도 해보고 그러면서 저만의 스타일의 아이덴티티를 좀 구축해보고, 근데 뭐랄까,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더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더,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막 감성이 막 되게 막 신나고 막 밝고 막 어떠한, 제 감성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부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취향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나를 보여줘야겠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들이 사실 그런 거지만, 그래서 좋게 봐주신 이제 후배분들도 많이 계셨고, 했던 것처럼 이젠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조금 더 주체가 된 정말 독보적인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은 쉽죠. 뭐 이렇게 말을 뱉는 건 쉽지. 뭐할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보고 시도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에도 좋은 아티스트 분들도 너무 많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하지만서도 저는 저만의 개척자로 없었던 새로운 아티스트가 되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조금 현실적인 얘기가 될수 있지만 이 정말 연예인 가수 아이돌이라는 직업의 수명이라는 게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아이러니하게 참 신기하게도 되게 길게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잖아요. 길게 하고 싶고 할수 있다면 좋고 사랑받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더될수 있도록 조금 더 어떠한 개척자로 그 길을 만들다 보면 누군가도 그 길을 보고도 따라와서 함께 저의 길을 걸어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제는 연차로서는 좀 많이 제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선례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그래서 그런 고민과 그런 것들을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고 있답니다. 그랬어요. 100살까지 하게 달라고요? 100살까지, 100살. 제가 지금 모습으로, 지금 30 정도니까, 70년 정도 동면하고 일어나면 100살이겠네? 그럼 이 상태로 노래하고 춤출 수 있겠다. 동면할게요, 동면. 아, 맞아. 이거 좀 흥미로운 주제를 제가 하나 봤는데, 또 이거 저만 흥미로울 수도 있어요. 그 AI가 이제 되게, 뭐랄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노래도 내고, 뭐, 사실 내 목소리로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되게 내가 부른 것처럼 하기도 하고, 사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이런 세상이 왔구나 막 이랬었어요. 근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 아날로그 우리 제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감성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감이라는 건 같아야 공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을 전달하고 그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제가 하는 직업인데, 그 바둑 그 있잖아요. 이세돌 씨가 AI랑 붙었을 때 그런 걸 느꼈대요. 바둑을 더할수 없겠다. 근데 그 이유는 바둑은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하기 전에 누군가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어딨냐. 뭐 다른 회사나 이런 곳막 이런 곳 저런 곳막 이런 데서 뭐 자동차 비행기 만들어도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아직도 달리지 않냐. 근데 달리긴 하는데 그 자동차보단 느려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열광한다. 근데 그치만 그 이세돌 씨가 AI는 다르다. 왜냐면 AI한테는 이제는 바둑을 보고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 되게 와, 충격이다 싶었던 게 나중에는 그 AI가 저희한테 그런 감성을 알려주고 AI가 곡을 좋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좋아하게끔 그런 노래를 만들어주고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데 기술아 발전을 멈춰 그러면서 너무 발전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는데, 근데 뭐 어떻게 기계보다 더 잘하면 되지 뭐. 센 척하기. 기계보다 잘하면 되지.
아무튼 저는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흥미롭고 재밌게 그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어요. 저는 되게 극심한 상상력, 그러니까 상상한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곰방와, 곰방와, 뭐 이러이러 갔다갔다 밑에 그래를 또 이런 데 쓰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네. 아이구야. 아,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정말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해외 이곳저곳 정말 못 가본 데도 너무 많고 투어라는 거는 좀 많이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가본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데도 많이 가고 싶고 하네요. 이제 뭐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항상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튼 네, 앞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함께하는 이제 회사랑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이미 너무 감사한 것도 많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얘기하고 싶고 이제 이것들을 잘 차곡차곡 맞춰 나가면서 우리 같이 행복한 환경을 제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우리 같이 소통 많이 하면서 뭔가 불만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주고 그렇게 해주고 알겠죠? 네. 뭐또 놀러 올게요. 좋은 밤 되고 푹 자고 내일 주말이니까 주일 잘 보내고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오늘은 좀 어른스러웠다.